실제 회담 분위기는 좀 어떠십니까? 정책 실패다, 공약 파기다 이런 표현이 문 대표 입에서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 성격으로 봐서 그냥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레이저 광산도 쐈다. 회담 결과에 대해서 문 대표로서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당하는 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청와대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장 그 약점 아킬레스건이 그 불통 대통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좀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청와대 3자 회담으로 정치 무대 한복판에 등장한 문재인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치부 이세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진 보니까 세 사람이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이 많이 나왔던데요. 네. 실제 회담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2012년 대선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순방 갔다 와서 불러줘서 고맙다. 당대표 당선된 거 축하한다. 이런 덕담들이 오갔고요.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이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그 뒤를 이어받아서 문 대표가 발언을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좀 급냉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나요? 그 박근혜 대통령 성격으로 봐서 그냥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뭐 정책 실패다, 뭐 공약 파기다 이런 표현이 문 대표 입에서 나오니까 급하게 이제 허리를 숙여서 메모를 하는가 하면은 뭐 일부 당직자의 전언에 의하면 레이저 광산도 쐈다. 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노려봤다 그런 뜻이죠. 네, 네. 네, 좀 분위기가 좀 사실은 좋지 않았는데 직접 공개되는 장소에서 충돌하는 모습은 피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회담 끝난 다음에 공동 발표문이 있었죠.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실까요? 네, 발표문이 뭐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섯 가지 분야로 돼 있거든요. 첫째로는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필요하다. 두 번째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연말정산 개선 방안,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그리고 회담 정량화 문제 이렇게 다섯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제가 듣기에는 그중에서 공무원연금이 가장 좀 귀가 번쩍 뜨이는데요. 그럼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정부 안을 내놓으면 야당도 내놓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거든요. 그 점에서는 굉장히 진전된 것처럼 일단 보입니다. 네. 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제 인식을 같이 했고요. 뭐 그거야 그동안에도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하다는 부분은 해왔던 말이고요. 그런데 보면은 좀 강조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부 안의 내용을 놓고 야당 쪽에서는 그거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식 정관을 내놔라 이런 거고 또 그러나 이제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그 초안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이제 시기.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5월 초 합의 시한을 지켜라. 네. 이런 거고 문재인 대표는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겠다 하면서도 이제 강조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타협구 그리고 정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될까 싶어요. 현재로서는. 그럼 실제로 5월 초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낙관하기는 어렵다. 높지는 않다. 만만하다. 워낙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회담 결과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회담 자체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회담 결과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 쪽의 평가라고 할까요? 정치적 의미 부여는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어제 회동이 끝나고 국회로 돌아와서 네. 문재인 대표가 기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했던 말 가운데 한 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막 이런 밥을 먹긴 먹었다는 얘기는 뭐 히딩크 감독의 뭐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던데요. 그렇군요. 네. 근데 현안과 관련해서 견해차를 확인했지만 그래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은 성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 자체 평가는 그렇고 출입기자로서 이재용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 대표로서는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당하는 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한 것은 성과가 아닌가. 성과가 있었다. 네, 그전에 이제 뭐 김한길 대표나 문희상 위원장도 대통령을 만나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대선 주자급이 아니다 보니 상대적으로 무게가 다르죠. 떨어졌던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임석규 기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문재인 대표하고 회담이 어떤 각별한 의미가 좀 있을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을 것도 같은데 청와대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이 이제 불통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인데 그렇죠, 불통이죠? 일단은 그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표하고 만난 거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 대표와 마주 앉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소통이고요. 또 옛날에 김한길 대표와도 만났지만 그때는 냉랭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원론적이나마 어떤 합의문을 내놨다.
그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 근데 좀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경제수석이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뭐 반박 브리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뭐 꼭 그래야 되는 건가요?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하부민에 나온 그 정례화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대통령 3자 회동 정례화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네. 청와대 이제 김성우 홍보수석이 어젯밤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전화를 다 걸어서 네. 이거 정례화는 아니다. 정례화 못 박은 건 아니다. 아, 무슨 뜻이죠? 안 만나겠다는 건가요? 그럼? 안 만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네. 그 하부의문을 보면은 정례적으로 여야 대표가 하부에서 청와대 요청하면은 3자회동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애매하거든요. 정례회동을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정례적으로 요청하면 그렇게 이제 애매하게 돼 있는데 굳이 3자 회동을 정례화를 못 박아주진 않겠다. 일종의 이제 야당 대표를 만나주는 게 대통령의 선물 같은 건데 미리 선물을 그렇게 박스째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걸 회동 자체를 좀 지렛대로 삼겠다 이런 속셈이 엿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현장에 있던 어떤 분 얘기가 그 경남중학교 선후배죠. 네.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이 다음에 대통령 되면 잘 모실 테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뭐 이런 네. 농담을 해서 여럿이 같이 웃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무성 대표도 나쁠 게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 여당 대표는 영수회담 때 끼지도 못했거든요. 아, 그렇죠.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야당 대표를 맞는 건데 일단 네. 끼었고 지난번에 황우여 대표 시절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김무성 대표는 존재감을 보였어요. 때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편들기도 하고 네. 때로는 문재인 대표에게 이제 그렇게 농담도 건네면서 이렇게 중재하고 그런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꽤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아, 만족스러워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면, 다음 대통령이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까요? 어떤 각을 세우는 그런 관계 설정을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국정에 좀 협조를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옳을까요? 야당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야당의 존재가 뭐냐? 하나는 싸우는 야당이죠. 싸우고 투쟁하는 야당이 필요합니다. 반대하는 야당 아닙니까? 동시에 이제 대안을 내놓고 경쟁하는 야당.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도 때로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적극 협조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 지난번 그 대표 취임 직후에도 박근혜 대표가 전면전 하면서도 이승만 박정희 묘소를 가고, 이번에도 연전에서 경제정책 실패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도 또 하부민도 만들어주고 이런 이중적인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당 대표. 네, 이재용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 48%의 벽을 절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면전을 얘기하면서도 이념이나 과거사 문제 같은 이런 갈등적 이슈를 가지고 전면전을 벌이기보다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각을 세워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재용 기자는 문재인 대표 앞으로 잘할 걸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을 걸로 보십니까? 아직까지 드러난 행보로는 좀 여전히 의문점이 가시지 않는 건 사실인데요. 그 전까지 지배적인 평가가 사람은 좋은데 이 정치인으로서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홍준표 지사와 무상급식을 가지고 지금 그 단판을 짓고 있는데 주변에 우리에 대해서 진정성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는 국민들이 내려주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석국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 잘할까요? 네, 저는 그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꽤 유연해 보이거든요. 아까 이중적인 그 행보를 얘기했지만은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 협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황당한 실수들을 가끔 했거든요. 이를테면 뭐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 황당하게 이제 그런 엉뚱한 실수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은 비교적 잘하고 있다. 유연하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잘할 것이다? 좀 잘 못할 수도 있다? 저는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 달 보니까 비교적 꽤 잘하고 있어요. 많이 늘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서게 된다면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겨루는 것이 아니라 김무성 대표나 여권의 다른 정치인과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문재인 대표에게 그런 기회가 올까요? 또 문재인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 토크 돌직구 마치겠습니다.